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은행과 보험권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금리 상승은 통상 이들에게 호재로 작용하지만 이번 인상은 수혜를 받기 힘든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 은행주와 보험주, 최근에는 국내 증시에서 오히려 소외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악재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걸까요? 네, 뭐 우리 알다시피 보통 이제 예대마진, 이제 금융이라든지 보험주들 보면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예대마진, 금리 차로 조금 수익을 볼 수 있고, 보험 쪽에서는 신규 채권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의 흐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오히려 이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금융주들한테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준금리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가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은 조금 신용에 조금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신용 위험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금 올라오게 되면 금융주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조금 부정적인 측면들이 조금 부각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좀 경기는 부진한 상황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금융주에는 그만큼 조금 더 타격이 클 수가 있습니다. 뭐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대출이 많은 상황에서 상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갚아야 할 이자는 올라가는데 소득 자체가 시장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려를 삼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금융주들한테 뭐 급격하게 대출이자를 올리는 것들에 대한 조금 규제를 조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대손 충당금을 늘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은행이 부실 채권 리스크를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조금 쌓아놓는 적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적립 규모가 늘어날수록 사실 재무제표상의 단기 순이익은 줄어들게 되니까 네. 실적적으로는 조금 은행한테는 불리한 상황도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당국이 계속 경기가 악화되니까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좀 은행들이 지나치게 좀 이자 장사를 한다라는 어떤 시장의 이미지도 조금 부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좀 은행들이 풀어줘야 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뭐 서민이라든지 가계대출 이자를 조금 낮춰주는 방안들, 뭐 대출 이자를 조금 지연시켜주는 방안들은 좀 하고 있지만, 뭐 실제적으로 어쨌든 은행주들한테는 뭐 실적적으로 전혀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실제로 뭐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재고가 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조금 은행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최근에는 이제 공시를 조금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예대마진 금리차에 대해서 보통은 각각의 은행들이 따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다가 같이 공시를 하게 되니까 또 함부로 예대금리 마진을 높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네. 조금 진퇴양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은행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금리 비교가 된다 보면은 사실 또 저렴한 곳에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금리 인상 급격하게 되다 보니까 대출 수요에 대한 또 감소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에 대해 악재를 좀 짚어봤는데, 보험주, 사실 보험주는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런데 네. 오히려 요즘에는 제약바이오가 경기 방어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둘 다 맞는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상승 추세 좋고, 보험주가 뭐 말 그대로 지수에다가 보험을 드는 것처럼 네. 방어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코스피 낙폭이 한 20% 정도면 보험지수는 2.9%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주는 이제 채권 투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신규 채권 수익률이 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에 조금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는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이기도 했지만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앞으로 또 괜찮 않습니다. 2분기 호실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는 게 이게 또 옥석 가리기가 필요합니다. 뭐 보험사라고 해가지고 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둘 다 오르는 게 아니고, 최근에 손해보험사 실적들이 특별히 좀 괜찮아요. 그 이유들로 보시면 최근에 손해율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장기보험 손해율에 대한 어떤 손해율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AI를 통해서 보험 사기를 좀 강력하게 적발을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손해보험사의 이슈였던 이 백내장 과잉 진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돼서 보험금 청구를 조금 제한적으로 하는 것들이 영업이익에 크게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이자를 조금 낮추거나 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반대로 손해보험사들은 눈치 안 보고 그냥 올렸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현대해상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약 0.2%포인트를 좀 올렸습니다. 해서 지금 현대해상이 팔고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 뭐 주담대, 뭐 5담대, 오피스텔 담보 대출이죠. 이런 것들 뭐 4개의 주담대를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손해율은 줄어들고 영업이익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굳이 꼽자면 손해보험사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손보사 쪽에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보험사들이 은행과는 다르게 금리를 그냥 올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뭐 비슷하게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채권 추심주도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예, 예. 네,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이거 좀 대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단기적으로 대안으로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뭐 1월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있었는데 워낙 뭐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전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 수혜주에 대해서는 조금 소외받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조금 순환매 흐름을 타나 하고 종목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금융주들이 주가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눌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가 무엇이냐라고 시장에서 얻는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이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채권 추심주들이 지금 순환매 흐름을 딱 탄 것 같아요. 하지만 채권 추심주들이 뭔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하지만 이들의 수익은 어쨌든 이 러닝 개런티입니다. 어쨌든 이 부실 채권이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서 추심이 이루어져서 영업이익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채권 리스크도 크고 상환 능력이 개인이 됐든 기업이 됐든 크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영업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적인 어떤 수급적인 입장에서는 괜찮고 지금 상황에서 진입하기에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주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고요. 지금은. 네.